민생지킴이 자영업자들의 희망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 이번에 차례상 비용이 30만 원이 넘어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전통시장이나 동네 시장을 가면 대형마트보다는 최소 10에서 20%는 저렴하니까 예. 오히려 동네로 발품을 팔고 하자 네. 이런 제안을 들어봅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 시장 가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음식으로 치면은 저는 빈대떡. 저도 이제 명절이니까 이제는 한가위라서 저는 전. 전 팔잖아요 시장 네. 가면. 안 소장님. 그 떡갈비랑 옥수수. 떡갈비. 아 떡갈비 옥수수는 먹지 말아야지 먹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먹어봐요. 옥수수요? 네, 옥수수. 찐 옥수수. 떡갈비하고 옥수수. 옥수수. 시골 사람 시골 팔잖아요. 사람. 엄청. 옥수수를 특별히 이렇게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어렸을 때 옥수수랑 감자랑 고구마를 저희들은 아. 구황작물로 배웠습니다. 예. 보릿고개 때 옥수수 감자 고구마가 없으면 정말 배가 고팠죠. 그렇죠. 그래서 옥수수 감자 고구마 보면 옛날 생각이 여보세요. 나요. 여보세요. 저보다 한참 미친데 무슨 보릿고개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 때까지 진짜 있었어요. 있었어요 정말로. 아야 알겠어요. 뛰지 마라. 자 이제. 꺼질라. 예. 여보세요. 간결하게 좀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자, 대학생들이 이제 예. 다 개강을 했을 텐데요.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죠.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할 수 예, 있습니까? 1차 신청기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1차 신청회 때 못 들은 재학생, 복학생, 편입생, 재학생들 있잖아요. 8월 17일도 9월 15일까지 국가장학금. 만약에 9월 15일까지 신청을 안 하면 지금 추석이 있겠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놓일 수가 있잖아요. 네. 큰일 납니다.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오. 신청만 하면 최소 350만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저소득층, 빈곤층은 최대 700만 원. 예. 그다음에 중상층들은 350만 원. 중간층들은 380만 원까지 나옵니다. 2011년도에 반값 등록금 투쟁이라는 걸 우리 국민들이 대학생들과 학부모들 같이 해서 국가장학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유럽처럼 무상교육은 아니다 하더라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죠. 350, 700만 원 받으니까요. 그럼요. 그리고 학자금도 빌리면 이제 졸업해서 취업하면 갚는 거로 바뀌었기 때문에 혹시 부모님들이 등록금 마련이 너무 힘들면 자식에게 너가 학자금 빌려서 졸업해서 돈을 받은 다음에 갚아라. 이자는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것도 무이자로 하자라고 계속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번 주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그 3년 만에 거리 두기 없는 명절입니다. 예, 요 네. 정말 저희가 그러네. 3년 만에 10년 동안 캠페인한 게 뭐냐면 네. 아니 고속도로에 일반 도로는 돈 안 내고 고속도로를 돈 내냐? 네. 고속도로니까 돈을 내는 거다. 네. 그 전제잖아요. 명절이 아, 거북이도로 되잖아요. 그렇죠. 고속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돈을 받으면 그렇죠. 그건 계약 위반이고 오히려 우리가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왜 통일을 받냐 해서 계속 집회하고 시위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전격 수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통행료가 아, 옛날에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예. 그냥 모든 법과 제도가 개선이 되잖아요. 예. 어떤 국민들의 교육비, 주급,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가 줄어들 그냥 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오. 시민단체들 그다음에 뜻 있는 시민들이 뭐 흔히들 말하는 데모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아, 그거에 이제 처음 알았네. 예, 그래서 없어졌는데 다만 코로나가 창궐해서 문재인 정부 때 처음에 2, 3년 하다가 코로나 때 유예를 했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돌아다니시게 될까 봐. 맞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오셔서 다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됐기 때문에 네, 올해는 면제해야 된다 해서 9일, 10일, 11일, 12일, 4일간. 아. 근데 이게 장거리면요. 네. 4, 5만 원도 나와요. 그렇죠. 맞아요. 또 그러면 식구다가 어디 잠깐 중간 이동까지 하면 그 통일까지 하면 5만 안팎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줄어들면 조카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고향이 안성이니까 가깝잖아요. 네. 한 3천 원, 4천 원밖에 안 되는데 네. 그래도 부산까지 네. 목포까지 가신다고 갔다 오신 분들은 뭐 나중에 왕복. 중간에 다른 친척집 때문에 이동 뭐 통일 그렇죠. 고속도로 하나 더 이용하시면요. 5만 안팎도 나오는데 이거 전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걸로 조카들 영돈도 에, 주고 저 세뱃돈 만 원 줄고 2만 원 주고 네. 좀 남은 건 외식도 한번 하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 그다음에 이번에는 휴게소를 포함해서 기차 버스 안에서 실내 치수기 예. 명절 때 이렇게 또 가면서 식구들끼리 뭐 좀 드셔야 되잖아요. 아, 치시게 되고 국외 휴게소에서는 PCR 무료 검사도 하니까 지금 갑자기 윤석열 정부에서 PCR 검사도 다 유료로 전환되고 그러면서 온성이 자자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번에는 어쨌든 이동이 잦으니까 PCR 검사를 좀 편하게 하시도록 아홉 교육에서 이거 이제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PCR 무료 검사. 네. 그러니까 이때 네. 좀 무료 검사 맞춰서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손님분도 어서 오십시오. 이제 사장님 두 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장님 안진걸 소장께서 소개해 주시 바랍니다.
30년째 생수 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88 올림픽 끝나고 앞으로 물 사업이 괜찮을 거라는 형님의 말에 시작을 하게 됐지요. 그때는 막 물을 사 먹기 시작한 때라 참 잘 됐습니다. 그럭저럭 먹고 살만 했는데 요즘은 대형마트에서도 쉽게 물을 사 먹을 수 있는 데다가 소규모로는 대기업만큼 단가를 맞출 수가 없어서 예전 같지가 않네요. 그러다 보니 직원들도 없이 혼자 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내가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결과가 눈에 보이는 일이라 만족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생수 대리점의 산 증인 같으셔. 네. 생수 대리점을 30년 넘게 하고 계신 사장님입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 소개부터 해주세요. 아, 저는 송파에서 생수 대리점하고 있는 최범석이라고 합니다. 예, 저 같은 최가 아니고 차이, 최죠? 차이, 예, 예, 최시라고. 예, 아, 최시라, 최시라고. 예, 2030 세대들은 혹시 최시라 씨를 모를까봐 유명한 탤런트라는 설명을 해드립니다. 최 사장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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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저도 예전에 갑자기 물을 이렇게 팔 때, 아, 이 세상에 물을 포장해서 처음에는 그랬지. 그런 신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또 물 인심이 좋았고 어디서나 막 파먹고 주실 때니까. 주로 생수는 어디에 납품하세요? 사무실도 다니고 요즘은 뭐 공사 현장 배달 많이 합니다. 아, 경기가 풀려서 공사 현장 좀 늘어났나요? 공사 현장 이야기 하셔가지고요. 아니, 이제 계절을 좀 타고 하니까, 예. 여름 성수기에는 뭐, 메뚜기도 한 철이라고 6, 7, 8월은 제가 한 새벽 5시부터 일도 시작하고 오는데, 요즘에는 뭐, 확 줄어가지고, 특히 비가 많이 온다는 그러면은, 사무실, 뭐 현장 같은 데가 쉬니까, 확 줄습니다. 그렇고. 그러니까, 계절을 타네요. 그 다음에 날씨를 타고요. 예, 예. 예. 요즘 뭐, 신남도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요 며칠 사이는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완전 비수기 중에 비수기죠. 그렇겠네요. 특히, 저는 뭐, 현장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래도 좀 버텼는데, 코로나 같은 때 대리점 위주로 납품한 사람들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아. 정말 죽어라 죽어라 했죠. 예. 그러니까 사장님 현장 위주에 그나마 좀 나으셨네요. 네. 예, 예. 그 우리 보는 그 사무실에 있는 큰 통만 나르세요? 아니면 그 좀 1리터짜리 큰 통도 같이 나르세요? 주로 저희는 큰 걸 하고요. 그 페트는 인터넷이나 그런 것 때문에 도저히 단가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 이렇게 꽂아서 드시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 공사장에도 예. 요즘에 보면 임시로 설치해서 다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예, 교체해 주시는군요. 예예. 예, 이해가 됐습니다. 예. 사장님 그 88 올림픽 이후에 사람들이 물을 막 사 먹기 시작할 때부터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때랑 예, 끝나고. 네, 예. 그때랑 지금이랑 그 배달하는 형태도 좀 많이 달라졌죠. 그때는 막 또 유리병 큰 걸로 물을 담아서 배달했었어요. 유리병에요? 그래요? 예예. 예. 힘들었어요. 유리병에다가 생수를 담았다고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플라스틱으로 용기를 바뀌면서 좀 배달이 수월해졌는데 요즘은 또 뭐 또 핵가족화 시대 되니까 페트병 한 개 두 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요. 네. 아니 잠깐만요 최 사장님 어렸을 때 우유를 유리병 얘기하시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는 그 유리병에다 이렇게 배달해주고 우유병을 들어 수거해서 재활용하고 그랬었는데 생수를 유리병에 담아서 판매한 적이 예, 있다고요? 생수 초창기에는 유리병에 담아서 배달했습니다. 그게 무지 힘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더 조심스럽고 깨지면 그렇죠. 큰일 나고 그러니까. 예, 예. 그랬구나. 예. 예. 그러니까 그건 저희들도 처음 들은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저런 큰 통. 네. 그거 진짜 무겁거든요. 네, 어깨에다 그렇게 하는 거. 저도 사무실에서 여러 번 교체해봐가지고. 그게 20리터짜리죠? 18.9리터입니다. 18.9리터. 정확히 해주시네. 네. 저기 사장님 생수 배달도 이제 대기업이 치고 들어오면서 일이 많이 줄었다 하셨는데 직원 없이 혼자 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혼자 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직원 없이 혼자 한 지는 한 8, 9년 됐고요. 그전에는 직원들이랑 같이 했는데 그 인건비랄지 뭐 이게 수지타산이 좀 맞질 않아요. 대형으로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힘들진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운전하고 영업하고 배달하고
들어와서 뭐 정리 정돈 뭐 세금 계산서 발행까지 다 제가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1인 다역. 능력자다. 1인 4역. 1인 다역이요. 1인 다역. 사역도 더 돼요. 사역도 더 돼. 그냥 운전, 네. 영업, 배달, 정리, 경리 그다음에 홍보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세금 납부 일까지니까. 아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와. 힘드실 텐데 하루에 몇 개나 배달하세요? 평균은 80개 정도죠. 80개. 주로 어느 지역을 돌아다니세요? 그 전에는 좀 이제 지역제가 있었는데, 예. 요즘은 그 지역제가 풀려가지고 풀린 지 한참 돼가지고 지역이 없이 자기 능력껏 어디든 갑니다. 야. 그러니까 트럭에다가 이 18.9리터짜리 생수 80개요. 예, 예. 그걸 싣고 서울 시내 전역을 누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자기 거래처 다 찾아가는 거죠. 야, 그러면 막 근육 같은데 많이 아프실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깨, 팔, 허리, 관절은 뭐 항상 아프고. 예. 그래서 파스 뭐 근육이완제 뭐 또 도수치료 그 실비 늘어나 도수 안 들어서 큰일 날 뻔. 찜찜이 받고 그럽니다요. 예. 저희가 지금 인터넷으로 사진으로. 예. 저는 20리터인 줄 알았는데 18.9라는 예. 거군요. 18.9리터 생수통 지금 뭐 다들 청취자분들 다 아실 테지만 이거를 하루에 80개 네. 역기를 들어도 이 힘드실 텐데 이걸 야 정말 힘드시겠어요. 하루에 80개 배달하지만 들었다 내렸다 하면 160개인 거죠. 실었다 내렸다 해야 되니까. 우와. 들었다가 놨다 또 상차했다 하차했다. 예, 예. 곱하기 2가 아니라 곱하기 4 해도 되겠죠. 물 담겨있는 것은 갖다 드리고 물 비어있는 거 갖고 오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엘리베이터 없는 사무실 같은데 가져가실 땐 진짜 힘드시겠어요. 저 정말 무겁잖아요. 저도 많이 봐요. 그런 데는 거의 없고요. 예. 거의 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손수레 그다 싣고 올라가기 때문에. 아 이제 수레에다가. 아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 있고, 들어가서 이렇게 설치까지 해주시지 않나요 보통? 교체까지? 다 저희가 해드리죠. 하나에서 열까지 다 저희가 해드립니다. 예. 고객은 뒤지기만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저 사무실에서 이럴 때는 왜 그 아저씨가 안 해줬을까? 내가 다 했는데. 그 무거운 걸 거꾸로 꼽느라고 그냥. 그래서 그 뚜껑이 또 예. 그냥 꼽는 게 있고 뚜껑을 풀어서 까야 돼요. 꼽는 것도 예. 있고. 잘못하셨죠. 사장이. 최 사장 걸로 갖고. 요즘은요. 예. 요즘은 100% 저기 뚜껑 안 따고 올리는 겁니다. 그냥 꽂으면 되는 거죠? 예, 요즘은 100%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는 그게 또 다른 게 있어서 그래서 잘못하면 삐끗하면 물이 쏟아지게 됐어요. 맞아, 맞아. 그게는 옛날 얘기죠. 아, 그게 아, 벌써 옛날이 몰라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사무실에서 신문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사장님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아빠들이 웃을 수 있는 거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 자녀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아, 아들 딸 일남 일녀입니다. 아, 나이는 어떻게? 아들은 지금 27 서울대 박사과정이고요. 와. 딸은 연세대 4학년입니다. 네. 아, 천재, 천재네, 천재. 아들, 딸이. 와이프가 없었습니다, 와이프가. 네. 엄마, 아빠 고생해서 아이들 잘 키우셨네요. 그러니까요. 그 가족분들이 보람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요. 예. 아, 그 덕으로. 예. 네네네. 예. 그 가족분들이 듣고 계실 텐데, 가족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만우님이 30년 동안 따뜻한 밥 해줘가지고 조금씩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보 혹시 듣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따뜻한 밥 항상 내 가슴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사랑합니다. 오. 예. 알겠어요. 예. 아이들한테도 한 말씀. 애들은 아빠가 이렇게 힘든 일 하는데도 그래도 아빠 무시하지 않고 항상 존중해주고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아이들로 커져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좋네요. 80개 들었다 놨다 하실만하네. 네. 한 청취자께서 최 사장님 자녀 이야기 들으시고 은청님이 이런 문자를 간결하게 보내셨어요. 뭐라고 보냈는지 궁금하시죠? 예예예. 예, 예. 천재네 흑. 좋으시겠어요? 천재라고. 예. 저는 일만 했고요. 집에서 와이프가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또 아내분께 또 아버지의 수고에 감사하는 아이들이라고 그럼요. 하시니까 아마 우리 국민들의 노동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좋은 아이들로 잘 키우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옛날에 최 사장님 물 사업 예. 하시니까 우리 흑백 예. TV 시절에
예. 그 TBC에서 했던 그 뭐 마부 같은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 드라마보다 제가 처음에 생수한다고 하니까 저 어머님께서 예. 깻잎 팔아 상추 팔아 대학교 가르치니까 대체 물장사가 뭐냐고 하면서 그 얘기가 지금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10년 됐는데 지금도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 그 얘기 항상 머릿속에 예. 있으시고 저는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랬냐면 그때 옛날 흑백 테레비 드라마를 보면은요 그 옛날에 우리 북청 물장수 이런 거 마냥 네. 이 실제로 그 드라마에 그런 사람들이 나왔었어요. 배역으로 물을 갖다가 저희 길어다가 저희 집에 테레비가 없어가지고요. 네? 아. 저희 집에 테레비가 없어요.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 물지개꾼 그러니까 물지개. 물장수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네. 물 갖고 다니면서 네. 그 얘기 제가 네, 그러니까. 드라마에도 나왔었다. 마블한 드라마에 네. 네. 자 오늘 저 최 사장님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선물도 하나 좀 보내드릴게요. 저기 노래는요 네. 김현지의 위스키 온더락 신청하셨죠?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 생수 배달하시는데 위스키를 신청을 하셨네요. 그죠? 근데 위스키를 보통 보리로 만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원래 제가 오늘 보리고개 노래 불러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연락돼서 고맙습니다. 예, 최 사장님 감사합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멋지십니다. 김현지 위스키 온더락 송파에서 생수 대리점 하시는 최범성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원곡이 최성수 씨죠? 네네네. 네. 네. 김현지 씨 하는 거하고 또 분위기는 다른 것 같아요. 네네. 풍금 TV에서 커버곡 한번 해봤어요? 위스키 온더락? 네, 한번 신청하셔서 했는데 제가 이 노래 몰라가지고 네. 막 옹알이 하듯이 흥얼흥얼 거리다가 그래요? 네, 망신망신 멍멍망신 한번 해보세요. 네네. 자, 가정이 화목하시니 앞으로 잘 풀리실 거예요. 네. 아이들이 보약입니다. 최변성님 듣고 계시죠? 예, 힘내시고요. 네. 사장님들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게 홍보도 하고 사는 얘기도 나누는 시간인데요. 나 이런 자영업 한다 문자로 보내주세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선물도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문자 보내주세요. 지금 시각 오후 3시 38분입니다.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옹기회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옵쇼 어서옵쇼 진짜 어서옵쇼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서 많이 모셨으면 해가지고 유튜브로 샘송님이 위스키는 스코틀랜드에서 유리한 왜 안 보여 올려버렸어 밖에서 올려버렸어 네. 위스키 언더락 예, 스코틀랜드 위스키가 원조에서 스카치 위스키라고 하잖아요. 그치, 그치. 그게 스코틀랜드 위스키고 위스키를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보리로 만든다는 걸 모르는 게 꽤 많더라고요, 여러분. 예. 보리로 만듭니다. 그래, 맥주만 보리로 만든다. 보리 고기 얘기하려고 예. 또 그러지 지금. 아니, 그래서 보리가 참 그러면 아니 위스키는 그렇고 예. 막걸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막걸리 언더? 아 막걸리 언더라. 막걸리 언더 요구르트. 예. 막걸리 언더 빈대 예. 이런 거. 요구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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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주는 뭐로 만드냐면 럼주는 사탕수수 예, 예, 예. 두 번째 사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장님 사연은 풍금씨가 사연 소개해 주세요. 40년 동안 라디오를 벗삼아 한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8,90년대 한복이 한창 잘될 때는 명절이면 밤을 새워서 한복을 짓곤 했는데 요즘은 추석 앞두고도 한가합니다. 일이 없어서 손 쉬고 있을 때가 많지만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아이들 잘 키우게 해준 고마운 가게를 접을 수가 없네요. 또 이 나이에 완전히 손 놓으면 확 늙어버릴까봐 쉬엄쉬엄 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 안 작은 가게에서 혼자 바느질하며 듣는 허리케인 라디오가 친구 같고 동료 같아서 참 좋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 특히 또 허리케인 라디오 얘기를 해주시면서 예. 라디오 벗삼아서 한복집 하시는 사장님이시네요. 전화 연결합니다. 친구 같고 동료 같단 말에 뭉클하네요. 네. 예. 아, 라디오가 이렇게 큰 힘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기 뭐야 숙문중 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한복을 경영하는 이선혜입니다. 예. 아 사장... 가게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네? 가게 이름이? 예, 이선혜 우리 옷입니다. 아 사장님 아. 성함으로 따가지고. 네네네. 숙문중 고등학교가 어디?
여기 마포구에 있습니다. 아, 마포. 서강대학교 옆에 거긴가요? 네, 서강대학교 후문 쪽. 후문 쪽에 아, 예. 이제 네. 기억이 납니다. 예. 와, 같은 TBS도 마포인데.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어, 사장님 조남을 걸고 우리 옷 한복 이선의 우리 네. 옷 한복집 그 느낌이 네. 확 오거든요. 그 어떤 장인의 네. 숨결과 그렇죠. 그 네네. 품격도 느껴지는데요. 네. 40년 되셨다는데 네. 처음 한복이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예전에 한복집 많은 요즘은 많이 남아있지도 않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그때 이게 배우게 된 거는 이제 뭐야 그때 당시는 여자들이 직장에 다니다 애 낳고 그러다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취직하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랬죠. 네네. 그러고 그때는 뭐 집에서 살림하는 게 최고다 그런 시대였는데 예. 애들이 커서 유치원을 보내고 유치원에서 봉사활동 좀 했어요 제가. 네. 예. 그런데 유치원 선생님이 예, 그 여성복지회관에 한번 가서 취미생활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선생님도 거기서 뭐 많이 배우셨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미용을 배워볼까 하고서 한번 갔어요. 왜냐면 애들 머리 손질이나 해볼까 해서 갔는데 예. 거기는 사람이 많아서 떨어져가지고 또 제가 조금 뭐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한복을 배워볼까 해가지고 한복을 선택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거기서 기술을 예. 배우셨군요. 그러니까. 예. 네. 예. 그래서 이걸 배우다 보니까 적성에 맞다 보니까 이거 점점 하다 보니까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됐어요. 야. 네네. 그래서 가지고 가게를 아예 여으신 거군요. 네. 네. 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평생 업이 돼버렸네요. 그래요. 지금 이선예 사장님 말씀 듣다가 보니까 제가 옛날에 어디 책에서 읽었는데 미국의 네. 유명한 화가가 있었대요. 70살 네. 넘어가지고요. 네. 그 노인 복지관에 가가지고 우연히 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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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가지고 나이 아흔 넘어가지고 그 전시회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그렇게 우연치 않게 맞닥뜨리면 그래. 돼요. 네. 어쨌든 뭐 이선예님 참 대단하시고요. 네. 근데 예전하고 네. 비교해 보면 어때요? 요즘 사람들 한복 이제 아까도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복 많이 안 찾는 것 같아요. 요즘은. 한복을 많이 안 찾고 조그만 의상실들은 문을 많이 닫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네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대여점들이 기업 형태로 많이 생겨가지고 대여를 많이 해서 입어요. 지금. 그렇군요. 아. 그러면 결혼식이나 뭐 돌잔치나 명절에도 한복 안 맞추면 요즘에 주 고객은 어떤 분들이에요? 아, 주 고객은요. 예. 그래도 저는 워낙 오래 했기 때문에 단골 고객들이 있어가지고 찾아와요. 그리고 이제 뭐 다도하시는 분들, 뭐 예절 선생님들, 뭐 그리고 제가 뭐 이거 한복만 딱 전통 한복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생활 한복부터 다 하거든요, 제가. 네. 네. 그래서 지금 즐겁게 하고 있어요. 네. 무대 한복은 안 하세요? 무대 풍금치. 무대 한복은 네. 예전에는 했는데 네. 왜냐하면 지금은 일이 줄다 보니까 네. 제가 직원을 다 내보냈어요. 아. 네. 그리고 제가 혼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직접 제가 만들고 뭐 그러기 때문에 네. 무대 의상도 뭐 풍금씨가 딱히 맞춘다면 해드리겠습니다. 아, 조금만 사장님 일찍 할 건데 안 그래도 아니, 추석 특집 녹화하는데 한복 많이 필요해가지고. 풍금씨 전에도 보니까 한복 입고 나오셔서 노래했잖아요. 저 원래 이제 일집 때 네. 네, 그 한복 입고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때 돈 많이 들었죠. 아, 나중에 저 코나 오늘 끝나고 네. 한번 연락 드릴게요. 이선희 선생님 한번 네, 한번 찾아뵈세요. 성중하게. 예예. 제가 그 검색을 좀 해보니까 운현궁 네. 전통 홀레에 쓰는 의상을 납품한 경력이 있는 명품 네네. 한복집이라고 나오는데요. 그 아직도 직접 바느질을 하시는 거예요? 네. 직접 제가 하고 있어요. 아, 직접. 위에 거 아래 거 다 이렇게 손으로 바느질을 하신다고요? 네. 저는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네. 다 할 줄 알아요. 와. 한국에 대해서는 두루마기서부터 다 할 줄 압니다. 네. 아. 지금 밖에서 저 PD들이 네. 블로그로 해가지고 네. 이선혜님 여기 얼굴하고 가게 이런 거 이 저 네. 바느질하는 모습하고 사진 찍은 거 화사하게 웃으시는 야. 안경도 쓰고 계시고 아마 고객님이 썼나 봐 고우신 사장님도 한컷 이래가지고 아. 네. 이곳은 운영궁 전통 홀리에 쓰는 의상을 납품한 경력이 있는 명품 한복집입니다 야. 하면서 고객님이 저는, 아마 소개해 주셨네요 예. 저는 제가 홍보를 절대가 아니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네, 그냥 소문에 이렇게 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야. 뭐 인터넷이나 뭐 그런 데다 홍보한 적이 없어요. 예예. 예. 그러면 사장님 홍보하신 적 없다고 하시는데 네, 네. 그래도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국의 네. 매력도 좀 알려주시고 가게 홍보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한국 매력이야 제가 얘기 안 해도 사람이면 다 알잖아요. 그럼 이제 이선의 우리 옷 한복집으로 에. 많이 찾아와 달라 이렇게 음악을 깔아드릴 테니까 한번 최초로다가 음악까지 깔아주실 필요는 없고요. 아, 그 음악 꼭 깔아야 되는데 사장님 제 노래거든요. 어서 이선 노래 꼭 깔아야 돼요. 가수님 노래가 나와요. 어쩔 수 없이 깔아드려야 돼요. 네. 네. 아 그러세요 그럼. 네네. 네. 사장님 이제 홍보 지금부터 뭐 짧게나마 한번 시작. 네 저희 홍보라기보다는 저희 의상실을 변함없이 찾아준 손님들한테 감사하고요. 아. 예 네, 그리고 이 한복을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저희 집뿐만 아니라 동네에 가까운 한복집들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맞아요. 네, 그게 저희 당부입니다. 예. 한복 좀 자주 입어줘야 예. 되는데. 아니, 홍보라기보다 네. 우리 한복 사랑해주세요 네. 하셨는데, 네. 그게 홍보하신 네. 거예요. 맞아, 맞아. 사장님, 아까 그 생활한복도 이제 하신다 그랬잖아요. 요즘은 네, 네. 젊은 분들이 생활한복 입고 다니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네. 트렌드가 좀 그쪽으로 바뀐 맞아.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계량 한복 쪽도 네, 계량 한복 하십니까, 생활한복. 그러면? 네, 계량 한복을 이제 뭐, 계량 한복이라기보다는 이제, 생활 한복이라고 하죠. 생활 한복. 네, 네, 네. 입기 편하고 예. 생활할 때 편하게 입는 생활 한복이라고 하는데, 예, 그 생활 한복을 해입어도 예쁘죠. 알겠습니다. 예. 아, 좋아합니다. 저. 아니, 되게 좋아요. 생활 한복 체인점들 보면 구경만 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요새는 또 컬러풀하게 예쁘게 많이. 네, 옛날에는 진짜로. 황토방 사장님 같았거든. 아, 자, 청취자분들. 아, 황토방 사장님. 맞아요. 요새는 아주 컬러풀하고 그렇죠. 파스텔 톤으로 예쁘게 네. 잘 나와요. 포털 사이트 네. 검색창에 이선혜, 은혜의 발음, 이선혜, 우리 옷.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연락처나 위치 다 나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아이고, 감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이선혜 사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네. 이 노래 신청하셨죠? 조항조의 만약에. 네, 만약에 신청했는데요. 네.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네. 맨날 이렇게 저기 최일구님이나 뭐 이렇게 목소리를 들으니까 가족 같아요. 아이고,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 정말. 그 사연 소개부터 뭉클했어요 사장님 친구이고 동료 근데 방송을 좀 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아. 예. 아. 언제 여기 오셔가지고 일일 DJ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한번 오셔서 한복의 날 있잖아요 한복의 날 그렇게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사장님 웃음소리가 매력적이시네요 밖에서 비리비리 예. 제가 한복을 입고 밖에 나가면요 전통 한복이 아니더라도 일반 그냥 생활 한복만 입고 나가도 사람들이 쳐다봐요. 와. 모델. 그냥 뭐. 하여튼 네. 인터넷 블로그 보니까 사장님 표정 자체가 환하게 웃으시는 네. 너무 좋으세요. 해바라기 꽃 같으셔. 맞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네. 정말. 오늘 이선재 사장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건강하세요.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네. 우리 한복을 이렇게 잘 지켜와 주셔서.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조항조, 만약에 들었습니다. 자, 이 마무리할 시간 다 돼가는데요. 서울시내 교통상황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박선영 리포터.
네, 일단 올림픽대로가 통째 풀렸습니다. 어이구, 야, 네. 아이고, 잘 됐네요. 아이고. 네, 제가 아까 여의 상륜의 대목 볼 때 아직 물이 고여 있어서 퇴근 시간까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요. 이런 건 제가 틀려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이고, 잘하다. 아, 역시. 예, 예. 그러니까 다만, 양방향 올림픽대로. 네. 그 여의도 상하이 거기 다 이제 침수가 해제가 됐다는 얘기죠? 그거는 아니고요. 올림픽대로 본선은 다 다닐 수가 있는데요. 여의도에서 여의 상류와 하류나 대목은 제가 보고 있는 대로 아직 침수가 돼서 이 노들로로 왔다 갔다 하는 길은 못 다닐 수 있지만 올림픽대로는 하여튼 뚫렸다. 네. 예. 본선은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나저나, 직진하시는 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그 홍수 통제소 그 퇴근길에 어떻게 네. 연락해봤어요? 네. 2시간 전에는 팔당댐 방류량이 11,497톤이었고요. 지금 3시 20분부터는 9,700톤을 방류하고 있어서 2시간 사이에 1,800톤을 줄인 상태입니다. 방류량을. 그래서 앞으로도 점차 줄여갈 추세라고 하는데요. 다만 그래도 평소보다는 방류량이 많아서 아무래도 오늘 안에 잠수교의 통행을 재개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뭐 팩트를 아주 제대로 취재를 하셨네. 잘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일단 올림픽대로 지나실 수 있습니다. 네, 여의도에서 여의 상류 하류만 못 가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계속. 네. 네. 자, 아, 올림픽대로가 네. 이 허리케인 라디오 방송만 하면 지난번에는 한 달 전에는 강변북로 일산 방향이 뚫렸거든. 우와. 3시 40분에 오늘은 비슷한 시간에 예. 또 올림픽대로가 뚫렸어. 아, 그러니까 다 뚫어 그냥. 오로지 시민을 위한 방송, 시민 뚫는 방송이야 허리케인 TBS니까 네.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방송 TBS니까 네. 잘 뚫림.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저 유튜브 애청자 중에 한 분이 그 프라당님인데 이스키 온도락에 맞서서 막걸리는 얼음 동동. 네. 아. 저기 안 수장에. 네. 그보다도 풍금 씨 노래가 나가고 예, 시간이 없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됩니다. 아니, 예. 너무 계속 출리하게 하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풍금의 힘들었던 순간들 와우. 웃으며 안녕. 제목이 네. 힘들었던 순간들 웃으며 안녕. 아, 네. 노래 안 들을 거예요? 네, 들어야 됩니다. 자, 웃으며 안녕이다. 네. 자, 그래도 여전히 한강 통제 구간이 많다고 합니다. 퇴근하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화이팅! 화이팅!